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의 잘못과 죄들을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샘페로 레포르만다 이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TS.